두부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를 사갖고 와서 이렇게 으깨세요. 이걸 짤 건데 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으깨면 훨씬 편해요. 등으로 꼭꼭꼭꼭. 아주 잘 으깨졌죠? 보자기에 넣고 물기를 꼭 짜주는 거예요. 전을 부칠 거라 여기서 물기가 쭉쭉 나오면 전이 깨지니까 이렇게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게 선물용 보자기야. 정말 좋아요. 부추를 조금 다져 넣을게요. 이걸 다져 넣으면 향긋해요. 그래서 곱게 다지세요. 표고를 조금 넣을 건데요. 이건 생표고예요. 그 마른 표고를 살짝 불려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편을 떠서 채를 썰어주세요. 곱게 다지세요.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간이 돼야 되잖아요. 소금으로 간을 할 거예요. 짜면 안 되니까 삼삼하게 하세요. 참기름. 스푼 정도. 계란을 딱 넣으세요. 그래서 잘 묻혀주세요. 숙재료가 자기들끼리 잘 어우러지도록. 요때 계란이 많이 들어가면 질척질척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란을 좀 많이 넣었다 싶으면 뭐 전분가루든지 밀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돼요. 요때 조금 해서 간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갖고 만약에 싱겁다 하면 소금을 좀 더 넣으시고요. 짜면 절대 안 되니까. 이제 다 됐어요. 밀가루를 이렇게 밑에다 깔고요. 이제 두부 동그랑땡을 옷을 입혀야 돼요. 처음엔 대충 이렇게 떠나요. 한 입 크기. 이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잘 주물어야 붙였을 때 터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동글동글하게 밀가루를 입혀서 딱 놔줘요. 고기가 안 들어가면 또 약간 깔끔한 맛이 있어요. 그 표고하고 부추하고의 그 맛이 딱 어우러져서 정말 산뜻한 맛? 뭐 향긋해. 맞아. 향긋해. 계란을 옷을 입혀야 되니까 그래서 알을 살짝 풀어주세요. 프라이팬을 열었고 기름을 살짝만, 너무 많이 붓지 마세요. 살짝만 부어주세요. 팬이 딱 예열되면 불을 꺼주세요. 그런 다음에 동그랑땡을 딱딱 계란물에 넣어요. 퐁당퐁당.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나 딱 떠서 아직까지 팬 불은 안 켰어요. 계란이 열이 확 오르면 확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계란이 익게끔 따뜻한 열에 이렇게 두부전을 부치면 두부전이 정말 깨끗하고 이쁘게 부쳐져요. 살살살살 불을 중약불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계란이 이거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싹 뒤집어요.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에 있는 거는 뭐 그냥 날거로도 다 먹어도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바삭바삭하게끔
구워줘야 식은 다음에 촉촉해요. 처지지 않고. 한 면을 익히고 뒤집어서 한 면을 익히고 딱 두 번에 끝내야 돼요. 정말 깨끗하게 부쳐졌죠? 네. 이렇게 보면 얘가 익으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요. 이렇게.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두 번째 부칠 때는 팬을 깨끗하게 닦아서 부치도록 하세요. 그래야 전을 부쳐놓으면 전이 깨끗해요. 지금은 팬이 예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달궈져 있으니까 불은 켜지 말고 기름만 살짝 넣으세요. 이렇게 놔주세요. 두부 동그랑땡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깻잎 연근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껍질을 까서 일단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 약간 도톰하게 써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전을 해놓으면 아삭하게 식감도 좋고 하니까 약간 도톰하게 주세요. 0.5cm 정도. 물이 팔팔 끓을 때 썰어놓은 연근을 담그세요. 살짝만 데쳐주세요. 이렇게 물에다가 살짝 데치면 이렇게 맑아져요. 건져 보겠습니다. 얼른 찬물에 퐁당 담궈주세요. 소금 약간, 참기름 약간. 참기름을 넣으면요 계란 비린내를 잡아요. 그러니까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잘 풀어주세요. 깻잎을 씻은 다음에 꼬다리를 딱 잘라주세요. 깻잎에다가 연근을 넣고요. 뾰족한 부분을 넣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위에서 계란물을 살 부어주세요. 이러면 수월해요. 하기가 아주 편해요. 자, 이렇게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예열해 주세요. 이렇게 두면 계란이 전체적으로 다 묻어요.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놔주세요. 이은 부분이 밑으로 가게. 처음은 강불로 했다가 이제 불을 줄이세요. 너무 불이 세면 계란은 금방 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을 부추면 아삭한 연근전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깻잎이 엄청 고소하잖아요. 아주 쉬워요.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먼저 넣은 것부터 뒤집어요. 불 조정을 잘해야 돼요. 불을 너무 약하게 하면 깻잎이 질기니까 약간 중약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우면 돼요. 우리가 연근 한번 데쳤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된단 말이에요. 깻잎향이 싹 올라오죠? 잘 익었다는 얘기예요. 다 됐어요, 이제. 그리고 꺼내볼게요.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한번 붙였으면 깨끗하게 기름을 닦아주세요. 이게 전을 깨끗하고 이쁘게 붙이는 아주 팁이에요. 팬이 깨끗하죠? 이럴 때 기름을 다시 부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볶음밥집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준비해 놓은 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센 불로 하셨다가 좀 있으면 불 살짝 줄여주세요. 깻잎 연근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Okay. 이렇게 찌찌빛이 굽는 거예요. 기름을 약간 충분하게 돋았고 피불리가 아니라고 딱 붙었어요. 고기에 제가 한번 별대로 쓰셔볼까요? 안 일어나죠? 요게 오늘 부치는 포인트예요. 오늘은 대구포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구포 하면 정말 맛있는데 요거를 부쳐놓고 나면 피불리가 너무 심해서 결항옷이 홀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냉동된 대구포를 실온에다가 한 2시간 정도만 내놓으면 요 정도로 이렇게 싹 녹아요. 살짝 녹아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꼭꼭 찍어주세요. 후추를 살짝만 뿌려주세요. 배후추가 있으면 배후추 사용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일반 후추 할게요. 그리고 이 대구살에다가 직접 소금은 넣지 마세요. 여기다가 소금에 양념을 하게 되면 피불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선포를 할 때는 보통 밀가루를 하는데요.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피불리가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털어갖고 완전히 살을 이 가루로 입혀주세요. 이 전분가루를 이렇게 치명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부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계란에다가 소금을 약간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전이 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잘 풀어주세요. 자, 요렇게. 이 대구살은 되게 촘촘하기 때문에 기름을 조금 넣고 천천히 익히게 되면 잘 익지도 않을 뿐더러 또 두꺼워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대구살만큼은 약간 기름에 튀기듯이 이렇게 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좀 충분히 프라이팬에 넣고요. 요런 편편한 그릇에다가 하면 수월해요. 이렇게. 자, 계란물에다가 전분가루 옷 입힌 대구살을 딱 넣어줘요.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면 계란물이 이쁘지 않아요. 넣어볼게요. 튀기듯이. 불은 강불이고요. 이렇게 기름을 많이 해서 이 전을 부치면요. 고기가 금방 익어요. 끓어올리기 시작하면 그걸 약간 한 줄로 줄여줘도 좋아요. 이렇게 튀기듯이 굽는 거예요. 기름을 약간 충분하게 돋았고 노릇노릇하게 됐으면 이거부터 끓여줘요. 불은 강불로 했다가 중불로 했다가 살살 조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불이 세면 겉에 계란이 확 익으니까 어느 정도 생선이 익으면 그때는 이제 중불로 이렇게 해서 잘 적셔서 고기가 들어갈 때는 불은 강불이어야 돼요. 고기가 좀 차잖아요. 그런데 불이 약하면 눅져버리죠. 바삭하지 않고 바삭하지 않고
좀 전에 부친 대구전인데요. 요렇게 피불리가 아니라고 딱 붙었어요. 고기에. 제가 한번 결대로 찢어볼까요? 안 일어나죠? 계란물이 훌 안 떨어지잖아요. 요게 오늘 부치는 포인트예요. 대구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안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해요. 피불리가 안 일어나고 정말 좋거든요. 이 방법으로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